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세금별로 주택수 포함 여부는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양도세 중과세 부분에서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과 이전 영상 내용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만들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먼저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가 세금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한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따지지 않고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 보유 주택수를 계산할 때도 제외가 됩니다. 다만 주택수에서 빠지는 그 요건은 주택수 산정일 현재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주택을 취득하려고 할 때 지금 현재 내가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 주택수를 계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죠. 종부세에서는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주택 공시가격이 합산됩니다. 세 번째는 소득세인데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합니다. 소득세에서는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 부분에서는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서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월세소득만 주택임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처럼 계산을 해서 주택임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간주임대료인데 이 간주임대료를 판정할 때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주택은 또 그 간주임대료 판정 시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그러면서 전용면적도 40제곱미터 이하라면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빠진다. 다만 이건 언제까지? 2021년 12월 31일까지, 올해까지가 일몰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몰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올해까지만 제외가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몰기간이 연장된다면 내년에도 제외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끝으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여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양도세 비과세 부분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판정할 때는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도 당연히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라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양도세 중과세 부분에서 2주택인 경우와 3주택 이상인 경우인데 이 두 가지를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먼저 양도세 중과세에서 2주택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 기타 지역 외 지역에 있다면 중과 대상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2주택인 사람이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그때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타 지역 외 지역은 중과 대상 주택수에 포함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그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법 조항을 하나 놓친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과 말씀드리고요. 저도 참 많이 조심하고 여러 번 체크하고 영상 만드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귀엽게 봐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타 지역 외 지역의 주택이라면 그때는 중과 대상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보유주택수에 포함된다라는 말도 맞긴 맞아요.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중과 대상 주택수에 포함된다가 맞습니다. 그러면 기타 지역 외 지역은 어디이고 중과 대상 주택수는 뭐냐? 이거는 제가 바로 뒤이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양도세 중과세에서 3주택 이상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라도 기타 지역 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중과 대상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이 주택과는 다르게 이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 기타 지역 외 지역에 있으면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그리고 그 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때는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이게 조금 차이점이죠. 이 주택에서는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3주택 이상일 때는 중과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조문 두 개를 보고 가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라고 되어 있고요. 1항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당이 된다면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호를 보시면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고요. 2호를 보시면 이제 2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주택들의 조건을 쭉 나열한 호입니다. 3호부터 9호까지는 제가 생략을 했고요. 물론 여기 안에는 뭐 5호의 저특법상 특례주택, 그 다음에 7호의 뭐 상속받은 주택,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담겨 있는데 제가 생략을 했고요. 10호를 보시면 1세대가 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주택이라고 되어 있고요. 11호부터 13호도 생략을 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주택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양도세가 중과되는 게 아니고 3주택 이상 따질 때 이렇게 13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구나, 제외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가지수가 많잖아요. 13개. 그만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앞번 영상에서 실수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꼭 주의하실 건 뭐냐면 여러분이 주택을 팔려고 할 때 그 주택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냐 아니면 중과되는 것이냐 중과 제외되는 것이냐 이거를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하시고 양도세 신고도 도움받아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꼭 도움받아서 신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라고 되어 있고요. 1항은 앞선 167조의 3과 똑같습니다. 제가 상략을 하고요. 1호 마찬가지로 똑같으니까 상략을 하고요. 9호를 보시면 여러분이 가장 주목할 것,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 이하인 주택, 이 주택은 이 주택에서 양도세가 중과 배제된다라는 거고요. 10호를 보시면 1세대가 제1호부터 7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이라고 되어 있고, 11호부터 14호까지는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에서 이 주택의 경우는 총 14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면 중과 배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1호에 보시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에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을 초과하지 않은 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주택의 양도 당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당 주택을 팔려고 할 때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이거나 아니면 다른 주택을 팔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이렇게 다른 주택 팔 당시에 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제외가 된다라는 건데, 9호를 보시면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이하죠. 그러니까 해당 주택을 팔 당시에 기준시가 1억 이하라면 중과 배제가 되지만, 다른 주택을 팔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기준시가 1억 이하라고 해서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여기에는 그 밖에 주택의 양도 당시란 말이 없으니까 이것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법 조문도 어려우실까봐 제가 표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지역, 외 지역을 설명드릴 텐데요. 그 설명을 위해서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법령 1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대상 주택수 판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 기준이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양도세가 중과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이 어떤 것들인지 걸러낸 다음에 여기에서 별도로 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어떤 것들이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인지 그 기준을 나타낸 게 바로 이 표입니다.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전체와 읍, 면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그리고 군 지역을 제외한 6대 광역시, 여기서는 모든 주택이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읍, 면 지역을 제외한 세종특별자치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주택이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타 지역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6대 광역시의 군지역,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도의 읍면지역, 그리고 나머지 기타 도지역이 바로 기타지역인데, 기타지역은 주택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할 때만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3억 이하라면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에서 제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타지역 외 지역은 어디인 것이냐, 기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니까 서울시 전체와 읍, 면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군 지역을 제외한 6대 광역시, 읍, 면 지역을 제외한 세종특별자치시가 기타 지역 외 지역이고요. 이곳들은 모든 주택이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중과 대상 주택을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느 한 세대가 5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총 보유 주택입니다. 자, 이렇게 5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하나의 주택을 팔았을 때 무조건 3주택 이상으로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이 아니라, 이 5개의 주택 중에서 실제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이 몇 개인지를 따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걸러냈더니
두 개가 나왔다. 그렇다면 바로 이 주택이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이 되는 것이고요. 이 두 개 주택 중에서 어느 하나의 주택을 팔았는데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양도세 일반 세율의 20%포인트 추가 세율을 적용받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3주택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5개의 주택 중에서 실제로 양도세 충과 대상이 되는 주택이 몇 개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걸러냈더니 주택이 3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3주택이 바로 양도세 충과 대상 주택이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어느 하나의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양도세 일반 세율의 30%포인트 추가 세율을 적용받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중과 대상 주택에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타 지역이 아닌 기타 외 지역이라면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니까 기타 외 지역이라면 기준시가 1억 이하인 주택도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 포함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 양도세 중과세에서 2주택인 경우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느 한 세대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이 두 개였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서울에 있는 주택이고요. 기준시가가 1억을 초과합니다. 또 하나는 기타 지역 외 지역에 있으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주택 중에서 기타 지역 외 지역에 있으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팔 당시 그러니까 양도 당시면 잔금을 치를 때 이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 이하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 주택은 이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율을 적용받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이 세대가 총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이 두 개인데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는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고요. 기타 지역 외 지역에 있으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고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주택인데 이 두 개 주택 중에서 서울에 있는 주택, 기준시가 1억을 초과하는 서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때는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그래서 일반 세율의 20%포인트 추가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선 제가 법령에서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기타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이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해당 주택의 양도 당시 그리고 그 밖의 주택에 양도할 당시에 3억 이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해당 주택을 팔거나 이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팔 때 이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이하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선 그 2주택 중과 대상 제외 조건에서 주택 양도 당시에 기준시가 1억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주택의 양도 당시만 되어 있지 그 밖의 주택 양도 당시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과 같은 예에서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택을 팔 때는 이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 주택에서 제외가 안 되니까 이 주택으로 서울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가 중과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조금 법을 좀 아신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는 주택 이것 말고 이거 외의 1주택은 그것도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된다라는 얘기 들어봤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 여기에서 제10호에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령 읽을 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0호에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외되는 조건 주택 외의 1주택을 따질 때 1호부터 7호까지예요. 그런데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은 몇 호에 있냐면 9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예를 다시 한번 보면 1억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고 서울에 주택이 있다면 이때 서울 걸 팔 때는 양도세가 중과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3주택 이상일 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한 세대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을 걸러봤더니 그게 3개였다. 그래서 3주택 이상인데 이 3개 주택 중에서 기타 지역 외 지역에 있으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그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기준시가가 1억 이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1억 이하니까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될까? 아닙니다. 이것도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일반 세율의 30%포인트 추가 세율을 적용받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 3주택 이상에서는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은 167조의 10,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범위 여기에만 나와 있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범위 제167조의 3에는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를 가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일 때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판다면 물론 기타 지역 외지역에 있으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겠죠. 그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가 중과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 양도세 중과세에서 2주택일 때와 3주택 이상일 때 양도세 중과 배제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영상 보셨겠지만 상당히 어렵죠. 저도 설명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 영상만 무조건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주택을 팔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고 결정하고 신고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